제주도나 가까운 해외에 오갈 때 저비용 항공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들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취항 계획을 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공항 개항 이래 올해 처음으로 이용객 수가 25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대구공항 전체 여객 수의 55.6%를 저비용 항공사가 담당할 정도로 2014년부터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하면서 공항 이용객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덕분에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 설립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구를 거점으로 자본금 500억 원으로 항공기 3대를 도입하려는 저비용 항공사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큰 기업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이제 증가할 때부터 그렇게 들어오시겠다 이렇게 해서 포항 시는 저비용 항공 사업자를 내일까지 모집한 뒤 선정해 이르면 내년 8월에 가칭 포항에어란 이름으로 취항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김해와 청주, 양양에서도 지역 공항을 본거지로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 저비용 항공사가 이미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 허가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 LCC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LCC들이 진입을 시작하면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우려죠. 신규 취항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 저비용 항공사와 연합하거나 지역 관광산업과 결합하는 등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